살면서 요즘에는 참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참 실망들을 많이 하죠. 근데 실망할 일은 많이 있지만, 절망하면은 안 됩니다. 실망은 뭐고 절망이 뭔데? 실망은 희망을 잃어버린 거고,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실망은 잃어버릴 실자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고, 절망은 희망을 내가 끊어버리는 거죠.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실망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희망을 잃어버린 거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표현도 하긴 합니다만, 절망은 내부적인 요인이 많다. 심리학자들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희망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실망하면 새로운 희망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잃어버린 거니까. 절망하면 내가 스스로 이제 희망을 끊어내는 거니까. 요새는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친구 전에 손절했다. 손절했다. 손해보더라도 내가 끊어버리겠다. 희망을 내가 스스로 끊어내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서 끊어버리는 거죠.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포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희망을 갖고 어딘가에 갔다고 하면, 어딘가에 머물렀다고 하면, 어딘가에 소속됐다고 하면, 절망하게 되면 거기를 떠나기도 합니다. 절망은 실망보다 더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하면, 절망을 가리켜서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니까요. 생명을 끌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살 이유가 없어서, 희망이 보이질 않아서.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젊은이들에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참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절망하게 되면 이놈의 세상 마음대로 되라 그러고 뭔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과연 그런다고 희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두 제자가 어느 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떨어진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리면 한 10km 되는 거죠. 10리가 4km쯤 되니까.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이두 제자가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날에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인데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이 열린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목격한 그날입니다. 그들 중에 한 여인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제자들 몇은 또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날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았던 한 여인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던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 그날 이 두 제자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는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있었던 그들이 있었던 그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14절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끼어드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 아침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이야기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서로 이야기하면서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끼어드셔서 말을 건네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3년 동안 주님을 따랐고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 행하신 말씀도 들었고 행하신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도 나눴고요. 그렇게 3년이나 주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현장을 목격했던 그들인데 아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니요. 누가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슬픈 빛으로 걸어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질문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들 중에 하나인 글로바는 어이없다는 듯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도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모른단 말입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말이죠. 쏘아붙입니다. 그 말에는 뭔가 가시가 있어요. 슬픔이 담겨져 있고 분노도 그 말 속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그러자 자세히 얘기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걸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가 환상 속에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보았더니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거기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과 그 무덤에 가서 확인했던 다른 제자들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다. 시신이 없다. 무덤이 열렸다.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 부활한 아침에 그날이 되었어도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걸었던 희망과 꿈을 산산히 깨뜨린 실망스러운 사람일 뿐이지, 그래서 인생을 걸고 희망을 걸고 따랐던 그 꿈을 산산히 깨뜨렸던 그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기보다는 힘으로 권력으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낼 다윗의 후손 같은 그런 왕 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내게 걸었던 꿈이, 그분에게 걸었던 희망이 산산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슬픔으로 가던 길을 멈춘 그들은 신세를 한탄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속아요. 눈이라고 하는 게 뜨고 있지만 뭐가 가릴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고집스러울 만큼 내 생각의 주관이 너무 강하면요, 어떤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보고도 듣고도 못 듣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들어요. 다르게. 저는 매일 그 일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저는 내 입으로 한마디 했는데 들은 사람은 각각 제각각 들어요. 서로 싸운다는 표현이 이제 뭐 막 그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놀라는. 참 이상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답니다. 그들의 희망이 깨져버리니까요. 그리고 걸었던 기대가 무너져버리니까요. 슬픔 때문에 눈이 가려워졌고요. 그들이 기대했던 생각,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유가 목적이 이 제자들처럼 뭔가 자신들의 희망과 기대를 그분께 투영시켜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을 때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고요. 단지 그분은 내 꿈을 이루어줄 대상자로만 보일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들리질 않아요. 예수님 지적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질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차분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선지자들의 예언,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엠마오 마을, 가려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더 가시려고 하자. 아니, 날이 어두웠는데 우리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쉬시지요. 강권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주님이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떡을 받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앞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는 길에 주님은 말씀을 더디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로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눠줄 때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순간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눈이 가려워졌다는 표현과 눈이 열려졌다는 표현은요, 신적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눈이 열려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시력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망과 불신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진 것은 뭔가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고, 눈이 열려져 밝아진 것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아,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만지지 말라 하셨죠. 그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세계에,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생명의 떡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자,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디론가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주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찾질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일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희망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절망했고 모든 것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다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어서 떠나왔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경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11km 정도 되면은요, 성인의 일반적인 발걸음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요즘 날씨도 좋고 그래서 현충원에 좀 가서 걸었는데, 어제 오후 늦게 걸었어요. 한 1km 정도를 마라톤 하듯이 뛰고, 1km는 좀 그 걸음으로 걷고, 이렇게 해서 한 4.5km 정도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냥 뛰지 않고 일반적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11km 정도면 한 서너 시간 걸릴까요?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날이 저물었다 그랬거든요.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났을 텐데,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갈까? 아니, 내일 날이 밝은데, 밝은 다음에 올라갑시다. 급한 일이 있어도 보통 일해야 되는데, 그날 밤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유가 뭐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이 위험한 도시고, 절망의 도시고, 모든 것이 사라졌던 그 도시지만, 이제는 그곳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절망의 자리로, 희망을 끌어버렸던 자리로, 위험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주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때 이미 자기들 안에 계시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내내 두 제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눈이 가리워진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떡을 떼면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순간 그들은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의 발걸음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위대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의 거짓에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생명 진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아, 우리가 걸었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희망, 영원한 생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소망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 더 이상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희망의 발걸음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당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상이 실망스럽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당신이 살아있는 소망은 이유가 뭡니까? 그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묻는 그들에게 우리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는 세상이 바라보는 소망의 이유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졌지만 더 이상 예수님 찾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희망의 발걸음으로 절망의 자리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위험의 장소였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은 절망의 발걸음을 희망의 발걸음이 되게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 주일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않냐.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내가 그동안 실망했고 절망했던 거,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랬지? 사탄이 주는 속삭임에 속아서 절망했던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게 맞아. 이게 부활의 축복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능력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미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